안녕하세요. 푸스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해서요. 부활절에 대한 그 꽃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인사를 오늘 드립니다. 더구두인데요. 요밤때면 이 동네에 엄청 예쁘게 많이 피거든요. 뭐 읽어드리고 얘기 드릴게요. 부활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모두 작아져버린 부활절 드레스 때문에 새로운 흰 부활절 옷을 사러 갔었다. 새하얀 면에 예쁜 수가 놓인 단순하면서도 앙증맞은 디자인으로 정했다. 부활절 예배에 걷는 이 하얀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켠다고 한다. 영준이는 흰 와이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고 트럼펫을 불기로 했다. 건이의 하얀 세미드레스의 앞부분에 조그만 꽃 모양의 콜사지가 보면 문득 더구두 플라워가 생각이 난다. 거의 부활절 전에 피어서 짧은 동안 우아하게 피었다. 부활절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져버리는 희한한 나무이다. 유난히 이곳 동부에는 이 더구두 나무가 유명하다. 간혹 꽃피는 백꽃나무와 더구두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다. 한간에는 이 더구두 나무에 십자가에 얽힌 전설이 있다고 하고 전설이니 전해져 내려오는 구절이지 싶다. 어느 시인도 이 전설을 가지고 시를 지었다 해서 생긴 것인지도 모르지만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전설의 유래. 2000년 전 중동 지방에 많지 않은 나무들만이 무엇을 만들 만큼 컸다고 합니다. 한 나무가 굵은 나무통을 가지고 있었고 질도 좋고 아주 강한 나무였답니다.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정부에서 늘 이 나무를 이용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위한 나무를 모아 가져오곤 했더랍니다. 곧 로마 관리들은 이 나무를 가져오던 사람의 나무가 좋다는 것을 알고 늘 그 사람의 나무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해서 유명해졌답니다. 하루는 정부 관리로부터 특별 주문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이 좋은 나무로 만든 크고 튼튼한 십자가를 가져오너라. 그 후 그 숲에 있는 싱싱하고 커다란 굵기의 그 나무를 잘라서 아주 크고 튼튼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나무를 가져온 우두머리가 정부 관리에게 긴급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숲의 좋은 나무들이 다 시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우두머리는 급히 숲으로 갔고 그 말이 사실임을 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우두머리는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이 매년 봄마다 이 오래된 숲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시들은 숲을 보며 왜 그런지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바닥은 소금처럼 짜고 몇 그루 안 되는 나무들이 키는 크지만 이상하게 생명 없이 썩은 것처럼 서 있는 숲이었습니다. 왜일까? 그는 더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수천 개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가지들 속에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데리고 일하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이 비틀어진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 수 없고 꽃잎마다 꼭 붙어 불에 탄 듯한 끝에 붉게 녹슨 못자국과 같이 작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더구두 나무는 타워처럼 키가 크고 빛깔도 너무 뽀얀 속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는 강하고 안으로 튼튼하게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선택되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용된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너의 회한과 나의 모든 고통에 대한 동정이 있었기에 이제 다시는 십자가를 만들 만큼 크게 자라지는 않을 것이며 너의 모습은 구부러지고 가늘고 꼬인 상태로 두 잎은 길고 두 잎은 짧게 십자가 모양으로 될 것이며 그 하얀 잎들은 피에 얼룩이 잎 가장자리에 녹슨 못자국같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는 보는 사람마다 가시왕관 모양을 한 꽃술을 보며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잎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보고 피어있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같다 합니다. 핑크 더구두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는 모습이며 위핑 더구두는 슬퍼서 울고 있는 모습이며 레드 더구두는 체로키라 불리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합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한가요?
매년 부활절 즈음 교회 가는 길에 단아하고 우아한 자태로 피어있는 이 더구두 트리를 보면 옆지기는 다른 꽃들보다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다른 꽃들은 너무 예쁘게 피어있지만 이 나무는 멀리서 봐도 어느 여염집 요조숙녀처럼 단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좋아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 그루 사다시피 집들에 심어봐야겠다고 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엔 한번 생각해보고 미리 심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건희와 영준이가 연주하는 부활절 찬양 연습에 이 더구두 트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겠습니다. 2011년 4월 부활절. 제가 이렇게 오래전 2011년에 써놓았던 글을 읽어드렸거든요. 부활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더구두 트리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여기 동네에서도 보고 자주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가끔 생각나고 해요. 전설이지만 정말 그럴듯하지 않아요? 항상 지나가면서 더구두를 보면 우아하고 단아하게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이쁘다, 또 우아하다, 단아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또 저희가 부활절임에도 또 우리 건이가 1월달에 보고 제가 일을 하느라 못 봐서 기숙사에 또 다 우리 건이를 보고 왔습니다. 또 희은이 친구랑 같이 있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더구두 스토리로 이야기를 맺을까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걸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뒷뜰에 튼 예쁜 들꽃을 이렇게 꺾었어요. 이름을 내가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정말 예쁘지 않아요? 보라색인데 제가 이렇게 우유통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예쁜 보라색 꽃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를 예쁘게 시작하시고 우아하고 예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